제주 한라병원이 도내 최초 뇌사자 간 이식에 이어서 생체 간 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일 중증 간경화로 이식이 절실했던 여성에게 건강한 남편의 간을 이식해 현재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문수희 기자가 전합니다. 회진의 나선 교수가 퇴원을 앞둔 환자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달 초 안녕하세요.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양은혜 씨의 병실입니다. 괜찮아요? 예, 아, 가자기 덕분에. 내 덕분에? 예, 가자기 덕분에 살았는데 뭐. 그거 회도 당분간은 못 먹어. 7개월 전 간경화 증상이 시작된 양은혜 씨. 식도 점막 출혈이 심해 몇 번이나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남편이 간이식을 결심하고 지난 1일 한라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생체 간이식 수술은 뇌사자 간이식과 달리 기증자와 수혜자 건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등 까다롭지만 무사히 끝났고 경과도 좋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양 씨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 고맙고 아 고맙단 말이 안 나와요 진짜. 그걸 과감히 바로 해준다는 자체가 고민도 없이 그런 남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난 2020년 10월 도내 최초 뇌사자 간이식 수술을 성공한 한라병원. 이어 생체 간이식 수술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술은 개복 수술이 아닌 수술 부위를 최소한으로 절개하는 복강경 수술로 진행됐는데 국내 최상급 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준의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병원이 가능한 수술은 아니고요. 복강경으로 간 공예를 하기 위해서는 복강경으로 가람 수술 이런 걸 충분히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선뜻 자신의 장기를 내어준 남편의 마음 따뜻한 사연과 함께 고난이도 생체 간이식 수술 성공으로 제주 지역 의료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